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정신건대 추측해! 여러분들이 눌러준 좋아요 이제 매주 업로드하게 되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의 의미로 기본의 전설 포켓몬들을 한번 준비해봤지. 뭐 전설 포켓몬! 그나저나 저번 편의 좋아요를 엄청 많이들 눌러주셨더군요. 과연 이번 편에 몇 개나 눌러주실지 기대해봐도 될까? 우리 서방님들이 도와준다면 저번 편 좋아요를 넘을 수 있을지도. 아하.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전설 포켓몬과 함께 여행을 떠날지 골라보자. 자, 돌림하! 와, 하늘성스란 기회지네! 역시나 다른 포켓몬과 섞여 더욱 특별해진 전설 포켓몬들이란다. 어떤 포켓몬과 섞였을지 궁금하지 않니? 기본에도 영상의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놨으니 왼쪽 전설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1분으로, 오른쪽 전설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보리.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의 결과 링크를 달아두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왼쪽에 있는 나를 세울 수도 없는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뮤를 세우서구나. 와, 대박! 단순히 강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환상의 포켓몬이란. 역시 믿고 있었다고! 사실 함정으로다가 독풍 세우스를 만들고 있었지만 아프리 무서웠던 서비스센터가 급하게 뮤를 세우스로 바꿔. 독풍 세우스 못해! 워낙 아르세우스를 좋아하는 서방님들이 많다 보니 말이야. 그거 신경 쓸 사람이 루즈라디언을 만들어! 하지, 우리 루즈라디언이 왜? 얘는 귀엽고 이쁘잖아. 뽀뽀다, 다행아. 캬캬캬 하지 마! 그럼 우리 함께 오른쪽 포켓몬도 구경 가볼까? 야야야, 그거 안에 잠들었어! 아, 맞다, 잠깐만. 됐다. 정신 좀 차려! 오른쪽에 기라치나 놓는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그라티나. 아니, 진짜 이런 건 어떻게 만든 거야? 말도 마, 이거 만드느라 밤꼬박 샜다. 그라티나는 굉장히 난폭하고 눈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지. 이 포켓몬을 선택한 친구들은 반드시 최강이 될 테지만 자칫 어둠의 힘에 빠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거야. 아니, 너무 분위기 잡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냥 멋있으면 된 거지, 안 그래? 자, 그럼 왼쪽 포켓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구경 가보자구나. 그리고 오늘 영상 뒷부분엔 엔딩멘트와 함께 새로 만든 서비스센터 네이버 팬카페 얘기를 넣어놨으니 궁금한 친구들은 3번으로 넘어가보렴. 네, 선택한 포켓몬들은 마음에 들었니? 오늘은 살짝 단전으로다가 두 포켓몬 모두 좋은 포켓몬을 넣어보았단다. 근데 워낙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어서 댓글에 어느 쪽 포켓몬이 좋다고 써도 아직 안 본 친구들은 아무도 안 믿을걸? 이런 게 또 우리 서비스센터 채널만의 매력이지. 항상 재밌게 먹는 우리 서방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열심히 만든 서비스센터를 위하여 제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 만든 팬카페 얘기를 해볼까? 방금 전에 만들어서 아직 회원이 서비스센터 한 명밖에 없는 따끈따끈한 새 팬카페란다. 앞으로 팬아트는 이쪽으로 올리면 되고 곧 시작할 방송 일정 공지 및 컨텐츠 추천, 지금까지 만든 포켓몬 도감 전시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할게. 빨리 많은 서방님들이 카페에 와 소통하며 놀고 싶구나. 그럼 다음에 더 멋진 포켓몬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우리 다시 만나요, 제발!